여기 보면은 순환소수라고 돼 있는데, 순환소수란 소수 중에서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, 2, 5, 2, 5 이렇게 되는 사람을 순환하는 소수라고 불러. 이해가니? 돌고 도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고, 그다음 이 사람은 순환의 마디가 있어. 이 마디라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요거 요만큼 반복이 되는 부분. 저기가 마디야. 얘가 순환의 마디고 얘가 순환의 마디고 이 사람이 순환의 마디인 거야. 자, 조금 다른 소수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표현을 어떻게 조금 세련되게 가다듬는지를 공부를 좀 해볼게. 여기도 그럼 순환 소수가 보이나요? 끝이 없는 이 사람들. 순환의 마디가 느껴지니? 그럼 한번 색깔 칠해볼게. 여기는 오, 이 부분이 독독독독 돌고 도는 것 같고, 여기서는 49499가 돌고 도는 것 같고, 1, 353535, 35 부분. 245245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. 그럼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은 0.5, 아이고. 0.5하고 위에 땡 찍는 거야. 기억해, 위에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주면 얘가 계속 돌고 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. 0.49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점점 찍어 놓으면 49가 돌고 돌 거다라는 뜻이고, 0.1하고 35하고 35가 돌고 돌죠? 35 위에 땡땡을 치면 이렇게 35가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라는 뜻이고, 5점 2, 4, 5. 세 개지, 그지? 요럴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돌고 돌 겁니다. 라는 뜻으로 저렇게 빨간 점두 개를 찍어요. 이해가니? 마찬가지입니다. 그럼 요 사람은 0.9, 땡. 요거는 5.24, 땡. 여기는 1.21, 땡땡. 여기는 2.13213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개다 칠하면 안 돼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칠해져 있어요 라는 의미를 자동으로 갖게 돼. 처음과 끝부분에만 찍어주면 돼. 점을 9분의 7 소수로 나타내어라. 뭐 나눠야 되겠지.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. 0점하고 96에 97에 98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97에 63 70 다시 97에 63, 70 이런 식으로 끝없이 가니까 얘도 끝없이 갈 거야. 근데 계산기 좀 써도 돼. 쌤 시간에는. 그럼 순환의 마디는 얼마? 7. 간단히 나타내면 7, 땡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. 마디 7이랑 글자 하나 써달라는 그런 얘기다. 다음 분수를 소수로 고쳐라. 순환의 마디를 이용하자. 그럼 4 나누기 11 해주면 되게. 아예 4 나누기 11, 7 나누기 6, 40 나누기 27은 해줘야 되는 거죠. 자, 그건 잠깐 도움을 받아볼까요? 4 나누기 11 하면 0.363636, 0.363636. 그럼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36하고 여기 땡땡 이렇게 써주면 딱 맞겠죠? 뭐 이런 느낌만 이제 살려주면 돼. 얘는 7 나누기 6이니까 1, 66666 이렇게 나오네요. 1.16666 끝없어. 그러면 1.16하고 위에 땡 하고 점 한번 찍어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. 알아들었니? 어디? 여기? 6은 반복이 되지만 1은 반복이 안 돼. 1에다 찍으면 안 돼요. 반복되는 사람에게다가만 찍는 걸로. 40 나누기 27 하면 481, 481 이렇게 되죠? 1.481, 481 이렇게 됩니다. 그럼 481만 반복이 되니까 4 위에 한 번, 1 위에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나머지는 찍으면 안 돼요. 라는 이야기만 잘해주면 됩니다. 어려운 거 없었나요? 여기까지.